안녕하세요. 일본어 뉘앙스 완벽 마스터의 박서연 강사입니다. 혹시 어머님께 방 청소 좀 해! 이렇게 꾸중 들으신 적 없으세요? 그러면 그냥 막 그냥 아무 데나 이렇게 넣는 거일 수도 있지만 깨끗하게 정리해야 할 경우도 있겠죠. 물론 후자가 더 맞지만. 이라고 했을 때요. 일본어로는 두 가지 표현이 있어요. 가타즈케루 그리고 시마우 라는 표현입니다. 이두 가지의 표현이 어떻게 다른지 알아보도록 할게요. 오늘의 어휘 살펴볼게요. 가타즈케루는요, 치우고 정리한다 라 그래서 방 청소할 때 많이 쓰실 수 있는 어휘고요. 시마우라는 표현 처음 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. 이 표현은 정해진 장소에 보관한다, 넣어둔다 이렇게 쓰일 수 있는 표현입니다. 예문으로 한번 확인해 볼게요. 가타즈케루부터 아이들이 어지른 방을 정리했습니다. 子供たちが 散らかした 部屋を 片付けました. 천천히 한번 다시 한번 따라해 보실게요. 子供たちが 散らかした 部屋を 片付けました. 좋습니다. 정리하고 이렇게 청소하는 거니까 이 片付ける라는 표현이 적절하겠죠. 이번에는 しまう라는 거 한번 볼게요. 중요한 서류는 잘 넣어둬. 알지? 그 장소. 거기에 잘 넣어도 보관해도 라는 뉘앙스입니다. 다이지나 쇼루이와 찬또 시마떼오이테. 다시 한번 볼게요. 다이지나 쇼루이와 찬또 시마떼오이테. 좋습니다. 조금 더 회화해서요. 빠르게 하신다면요. 이때 오이테를 축약시켜서 시마떼오이테 라고도 하니까 요것도 같이 연습해 주시면서요. 정리해 볼게요.